총각 50바퀴인 빠따를 들고 북한군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고자 4일에 걸쳐 휴전선을 넘어섰던 1.1 사태는 1968년 북한의 빨간말 대장 김일성에 의해 일어났던 습격 사건이다. 1.1 사태는 당시 유일하게 생포되었던 북한군 김신조의 이름을 따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체포 도중 총 59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52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낸 결과 실미도 부대로 알려진 684 부대가 창설되거나 주민등록번호 발급 및 예비군 제도가 생겨나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한국과 일본이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동맹이 구축되기 시작해 이에 국제적으로 고립된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북한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미국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북베트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남한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작활동을 벌이기 위해 114 부대라는 이름의 특수부대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당시 정찰, 저격, 침투훈련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었던 이들은 총 2,400명이라는 인원 중 31명의 정예병을 선발해 국군과 주한미군의 근무가 느슨해지던 겨울을 틈타 1968년 1월 21일에 청와대 습격을 목표로 31명의 북한군이 남한으로 침투를 가하게 되었었다. 그렇게 휴전선을 넘어 산을 타고 남한에 도착했던 31명의 124 부대는 파주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던 나무꾼들과 마주쳐 곧장 북에 무전을 때려 이 나무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게 되었으나 당시 해신되어 왔던 아무가 어려워 풀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자신들끼리 투표를 진행한 결과 눈 덮인 산에서 시체 처리가 번거롭고 나무꾼들은 죄 없는 계급이라는 의견이 나와 신고하면 가족들을 모두 몰살시키겠다 대신 일이 잘 풀리면 북에서 큰 포상을 받게 해주겠다 라는 말과 함께 나무꾼들을 그냥 살려서 보내주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 그들이 풀지 못했던 북의 암호는 북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던 나무꾼들은 곧장 파출소로 달려가 그들을 신고했었다고 한다. 이후 시간당 10km의 엄청난 속도로 파주를 넘어 결국 서울로 도착하게 되었던 124 부대는 가지고 왔던 사복을 입고 기관 난청을 코트 안에 숨긴 채 곧장 줄을 맞춰 청와대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나무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서울 시내를 검문하고 있었던 경찰들이 이열정대로 이상하게 붙어다니던 이들을 붙잡아 검문을 한 결과 이에 김신조와 일당들이 우리는 기무사 소속 대원이다 특수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인데 방해하지 말고 비켜라 라는 말을 하였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들을 계속해서 의심했던 형사들 덕분에 이들은 청와대까지 불과 300m밖에 남지 않았던 지점에서 발이 묶여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시내 버스 두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자 이를 군의 지원 병력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곧장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 전투를 벌이기 시작해 도망 과정 중 32명의 사망자와 52명에 달하는 부상자를 만들고 온 자신들 또한 29명이 총에 맞아 청와대가 아니라 저승으로 향하게 되었었다고 한다. 결국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김신조가 인왕산에 위치한 독립과학으로 들어가 저항을 하던 도중 이곳을 포위하게 되었던 군이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라며 그를 해유한 결과 이를 들은 김신조가 밖으로 튀어나와 투항을 하며 자신들이 숨겨두었던 무기와 장비의 위치를 알려준 뒤 공비소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1968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당시 생포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었던 김신조가 우리 31명의 임무는 박정희 모가지를 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여 전국민은 물론 평소 정치에 개입을 했던 적이 없던 유경수 여사 또한 충격을 받아 방첩대에 언지를 남기게 되었지만 당시를 회상했던 김신조에 의하면 기자회견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무가 뭐였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쇠고랑을 차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 분해 모가지를 따라왔다는 대답이 즉흥적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한다. 당시 대한민국은 1970년에 예정되어 있던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아파트나 지하철과 같은 건설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의 여파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지자 결국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반납한 뒤 유치 포기에 대한 벌금 20만 달러를 지불하며 1970년에 있었던 아시안게임이 1966년에 이어 태국에서 두 번 연속으로 개최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북한은 무장공비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끝까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4년 뒤인 1972년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청와대 습격은 우리 공화국 내부의 극렬 분자들이 임의로 일으킨 사건이요 박정희를 죽인다고 남조선이 없어지겠소 나를 죽인다고 우리 공화국이 없어지겠소 사건을 보고받은 뒤 내래 관련자들을 모두 해임시켰소 남조선으로 돌아가거든 박정희에게는 미안한 일이 되었다고 꼭 전해주시오 라며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듯한 말을 남겼었다고 한다. 한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김신조는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던 와중 어느 날 술집에서 오줌을 누다가 한 청년으로부터 뒤통수를 후려맞은 적이 있는데 이는 그의 얼굴을 알아봤던 청년이 해당 사건의 여파로 6개월간 군복무 기간이 늘어났던 것과 너무나 혹독해진 훈련 강도에 분노를 한 나머지 너 때문에 군대에서 피봤다 라는 말을 하며 욕설을 동반한 폭행을 가했던 것이고 현재 이름을 개명한 그는 2010년까지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다가 군대에서 강연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결국 김심정 사건의 여파로 인해 정치와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대한민국은 사건이 터지고 10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간첩을 식별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30개월이었던 군복무 기간 또한 6개월이 더 늘어 36개월이라는 시간을 복무하게 되었으며 향토 예비군 제도 및 실미도 부대로 알려진 688 무대 창설 그리고 5분 대기조 및 6.25 훈련 실시 등 군대에 가게 되었던 모든 사람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련을 선사하는 결과를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